면접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오전반, 오후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면접 진행 절차 및 소요 시간입니다.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교직 적인성 출제 문항에 대한 발표 자료를 약 10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 작성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이는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문항 예시입니다. 교직 적인성 출제 문항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주제 및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지원자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입니다. 면접 평가 항목은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적,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 B, C, D, F의 5개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종합적,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항목이 매우 뛰어난 경우도 총체적 평가로 높은 종합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위원은 2, 3인이며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